이곳은 유니스트입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삶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죠. 유니스트 안에 위치한 이곳. 사이언스 월드에서는 똥을 돈으로 만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똥봉이 화폐는 쓸모없게 여겨지던 똥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화폐로 변화시킨 디지털 공간입니다. 착한 가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꿀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죠. 동보니 화폐는 2016년에 그 사이언스 월든이라는 과학예술융합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한테 딱 떠오른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지는 않았고, 제 생각에는 환경공학자로서 그동안 이제 쓰레기 혹은 폐기물 이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할까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하던 시절부터 쭉 고민을 해왔고, 그 길을 찾아왔고, 많은 분들이 연구하신 것들을 참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 좀 이 세상이 쓰레기로부터, 폐기물로부터, 혹은 그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가 쓰레기와 폐기물과 시스템으로부터 좀 다른 차원으로 초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돈을 한번 개입을 하고 이제 주입을 시켜서 다른 차원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시스템, 플러스 경제의 도구인 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과일집이라 불리는 이곳은 특별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바로 비비 화장실입니다. 이 비비 변기에서는 똥과 오줌이 분리됩니다. 분리된 똥은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미생물 형기 소화조로 보내져요. 탱크 안에서 배양된 미생물들은 옮겨진 똥을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남은 찌꺼기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누는 똥을 200에서 500g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지는 메탄가스는 20에서 50리터입니다. 여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열량이 200에서 500kcal, 전기로는 0.2에서 0.5kWh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똥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가상화폐로 변환되는 곳이 똥봉이화폐입니다. 똥봉이화폐의 기본 단위는 꿀입니다. 꿀은 하루 한 사람이 누는 똥을 물로 내려버리지 않고 바이오에너지와 비료로 만들 때의 가치예요. 똥봉이화폐에는 중요한 가치가 작동 원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똥봉이화폐에 가입하면 즉시 10구를 지급하고 매일 자정 누구나 하루에 10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일단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아이템을 얻는다던가 제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아이템들을 교환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장점이고, 이제 똥봉이 앞에 그 모토처럼 사람이 이제 존재함으로써도 이제 우리가 원래는 버려지는 똥이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줘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다른 사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바꿀 때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있듯이 돈이 어디든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 있고 도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똥봉이 화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고 공기처럼 있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로의 가치들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돈으로서 만드는 연구를 여전히 하고 있고, 그 작동 원리도 좀 거기에 기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숨쉬고 내가 숨쉰 공기를 다른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를 통해서 교환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똥보니 화폐입니다. 가치의 교환은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는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물물 교환입니다. 유니스트 안에는 무인굴숍이 운영되고 있어요. 누구나 어플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죠.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막상 구매를 하니까 대량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남은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판매하여 얻어진 꿀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환 시스템이 저에게는 좋은 점이었습니다. 꿀숍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똥의 가치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두 번째로 똥보니 화폐에서 중요한 원리는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매일 3꿀은 꿀 나눔 동료에게 나눠주고 매일 7%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한 달이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자연으로부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의 법칙인 자연으로서의 법칙.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어떤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몸이 바뀌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머니로서의 자연성이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이 실천하는 원리. 그래서 똥보니 화폐도 어디에도 존재하려면 그 생각을 지우듯이 그 능력을 자기의 가치나 다음에 존재성이나 정체성을 사라지게 했을 때 다른 걸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관행대로 인간의 욕망을 금고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이 기능 덕분에 사람들은 똥보니 화폐 안에서 가치의 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을 받아 순환하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자연처럼 똥보니 화폐에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기존의 생각에서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똥보니 화폐 안에서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똥보니 화폐 꿀숍에서 한방 진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일집에서 1꿀로 진료 시간을 예약하실 수 있고 진료 후 19꿀을 현장 결제로 받고 있습니다. 꿀숍 과일집 등의 잘 갖추어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꿀 사용자들에게 한방 진료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광고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꿀이라는 기본 소득은 제공이 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구성원들에게 한방 진료를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었는데 너무 시기적절하게 생겨서 잘 이용하고 있고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 또 1:1 진료 시스템이라서 이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 이제 꿀로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어진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과일집에 입주한 김우경 작가입니다. 제 작업이 물질의 변형을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똥보니 화폐가 에너지 순환과 자원의 어떤 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로 다시 선순환되는 어떤 그런 생태의 순환이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머물러고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의 이름은 화성지예요. 화성지. 사실 이 먹물은 나무를 태워서 나무를 태우면 시커멓게 그으름이 나오죠. 거기 그걸 만든 거예요. 맞아. 나무를 태워서 그으름을 붙여서 먹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을리는데요. 네? 조금만 더 진하게 그려보면 안 돼? 이거 이제 진하게 이거 줘도 되죠. 높은 산을 그려보세요. 이 꽃이라고 정말 그리고 싶은 거를 그려봐요. 강약 조절하는 거 알아요 지금? 진짜? 제가 이번에 기획하고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는 꿀스쿨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똥보니 화폐가 어떤 그 사회적인 가치를 확장하는 것처럼 제가 이 클래스를 하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예술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그림 그리러 오라고 해서 왔어요. 저 친구랑.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웃긴데 너는 어떻게 여기 됐는지 웃기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똥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 똥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세상. 똥보니 화폐는 이렇게 단순한 물물 교환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 신선했던 게 똥보니 화폐가 뭔지 몰라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그 인간은 누구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모토에서 매일 뭐 10꿀씩이라는 꿀이라는 화폐 단위를 얻어서 누구나 그런 가치나 영향력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꿀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인 술빗기를 같이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놀라웠고 그 꿀이라는 되게 생소한 화폐 단위 자체가 언젠가는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나누고 싶을 때 선한 가치를 나누고 싶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어떤 뭐 문화나 이벤트 등이 늘어났으면 되게 좋겠고 저도 이번에 동참하게 돼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기뻤습니다. 해봤는데 진주국자불고기 1대1로 넣으면 발효 속도도 그렇고 제일 좋더라고요. 나오는 거 아, 수업 일단 너무 유익했고요. 일단 직접 막 누르놓고 이렇게 빚어보고 그다음에 발효 기다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제가 부산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발효도 잘 됐고 같이 시음하고 그렇게 저번 주에 그렇게 만든 것까지 이렇게 다과 같은 것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먹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똥보니 화폐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는 이런 클래스를 못 봤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요. 이런 게 부산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똥보니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이 열리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수업 자체가 아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똥보니 화폐라는 그 선한 가치를 이용하는 그런 앱으로 우리가 매일 매일 배출하는 것들의 정화를 시켜주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대신에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남에게 팔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앱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더 환경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많이 좋았어요.
똥보니 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 선한 동기입니다. 똥보니 화폐는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나 나의 시간과 재능을 타인과 나눌 때 필요한 도구인 거죠. 쓸모없다 여겨지던 똥의 가치를 알아본 것처럼 사람을 향한 믿음, 존재에 대한 인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입니다. 똥보니 화폐는 우리가 만드는 선한 가치입니다.